강영욱 회사 남자 직원 폭로 뜸. 자, 보듬 직원, 전 보듬 직원이셨던 현 훈련 교수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이 회사에 몸을 담았던 기억이 있다.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자, 당시에 제가 거기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업계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정말 그 최고 훈련 대우였기 때문에 정말 엘리트 코스래요. 보든 컴퍼니는 훈련사들계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불렸을 정도예요. 예. 이 사람의 주장으로 의하면 주 5일 근무였고요. 훈련사계에서 주 5일 근무는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는 제가 1시간 일찍 자체적으로 출근을 하고 1시간 늦게 퇴근을 했었어요. 왜냐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시간까지도 그거를 일로 쳐줬어요. 그런 과정 중에 대표님께서 반려견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훈련사로서의 큰 실수를 하면 아주 가끔 좀 혼날 때가 있었다. 그 톤이 업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 근데 욕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죠. 언성 높아진 부분은 저희도 많이 봤죠. 괜찮아요! 에? 근데 뭐 일을 하면서 직원이 일을 못해. 그럼 나 같은 경우에도 화가 나잖아. 그러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6개월 동안 두 번 봤어요. 전 이런 모습을. 전 진짜 받았어요. 스팸 선물 세트요.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제가 그 해명 영상 보는데도 그거 그냥 봉지잖아요. 검은색 봉다리. 억가 아니에요? 전 정말 대우를 잘 받았었어요. 어디 호텔에서 밥도 먹는 대우를 받았어요. 훈련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거기서 밥을 해먹거나 그러는데요.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의 대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읍에 살았는데요. 남양주에서 정읍은 엄청 멀어요.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 가족 일이 있었는데 15시간 정도 보냈는데요. 근데 오셨어요. 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그게 너무 제 기억 속에 감사하게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는 있지만 다음날 회사 일정 다 있는데 그날 한창 바빴거든요. 마리텔도 나가시고 한참 잘 되실 텐데 직원들 다 데리고 훈련팀 다 데리고 우리 아버지 장례를 오셨어요. 엄마도 안식시키고 그러셨어요. 좋은 기억만 있던 건 아니에요. 나이 지나가서 보니 잘해주신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원보 기자 오늘 사과 하나요? 저 매일같이 방송 킬 때마다 양원보 사과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양원보 기자님 아직도 사과 안 하셨나요? 요즘 1회 중이야. 나 코트의 1회. 코트의 1일 퀘스트. JTBC 사건 반장 양원보 기자 사과하는지. 예. 미니진 각종 이슈만 있고 정정 보도 사과 전혀 없네요. 아, 이렇게 막 편집도 하고 여전히 역시 좀 관심에서 멀어진다. 참 그 버티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흘려보내는 거야. 월요일에 했다고? 네, 월요일에 그 잠시 다뤘을 때. 진짜? 자, 이건 뭐 참 양측의 얘기가 너무 달라서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강영욱 대표는 또 지금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어떤 여러 또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어떤 뭐 매체에서 사건 반장이
제보자 두세 명, 서너 명인가요? 서너 명에게 제보를 받아서 뭐 방송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 10명 가까운 직원분들과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직원들의 재반박에 대해서 다시 강영욱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아쉽게도 받지 않았고 문자로 입장을 전했지만 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와. 내 예상이나 내 기대치보다도 와, 이게 내 예상이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좀 저 그게 더 높네. 그 교만함이. 야. 미쳤는데? 이제 약간 렉하계에서도 좀 성공하면 사건 반장, 실패하면 이용돈 아닙니까? 이런 느낌인데? 와. 아, 결이 다르네. 아니, 난 몰랐어. 저 정도일 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저 하겠냐? 하겠냐? GD 때도 그러고, 저 전에 뭐, 뭔 사건 있었을 때도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간단하게 좀 뭐 코멘트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전혀 없었네, 그런 게.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 포기해야겠다. 일회 취소. 어차피 또 잊혀질 거고. 왜 저렇게 독하게 하는 거냐고? 뭐 숙명이겠지. 뭐 숙명이라고 생각하겠지. 미스터 비스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한 개인 유튜브 채널로서는 전체 구독자 1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아니었어요. 예. T시리즈라고 인도의 그 음반회사, 여기, 예. 전에도 싸이 강남 스타, 싸이랑 이렇게 구독자 수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런 저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싸이 아니었나? 그때 퓨디파이였나? 무튼, 네, 구독자 수를 드디어 예, 넘겼다고 해요. 인도 vs 전 세계였어 사실 거의. 인도 vs 전 세계. 그 미스터비스트가 올렸어요. 예. 약 5년 49일 동안 T시리즈가 갖고 있던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자리를 미스터비스트가 쟁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T시리즈는 어떤 곳인가요? 듣도 보도 못했죠. 구독자 수만 이렇게 2억 명이 넘지만 최근 조회수는 10만 달이야. 10만 달이. 예. 최근 영상 조회수 10만 달이. 거의 유령 구독자라고 봐야지. 약간 인도 내에서 밈처럼 번졌을라나? T시리즈 인도 사람이면 제발 T시리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좀 낮으면은 나라의 좀 그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세울 게 많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일이 먹고 있고 그러면은 그들 입장에서 좀 나름대로 또 극봉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런 밈이 아니었을까? 보진 않지만 인도 사람이면 제발 T시리즈 구독합시다 이런 느낌.
운전 중인데 갑자기 옆차가 말을 걸음. 아프리카 방송이야? 아, 쓸까? 주유구 열렸다고. 어. 당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죄송할 건 없고 감사합니다 이 말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뇌졸을 수 있어요. 갑자기 도로에서 저렇게 누가 말 걸 그러면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면은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지. 뭐야. 고맙단 말은 뒤져도 안 하는구나. 영어도 틀림. I'm best driver. 어, I'm a best driver인데 I'm best driver. 이 정도는 좀 넘어가라. 어? 감사합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정상인데 무슨 정상인데 진짜요? 야 이걸 정상인이랑 저기 뭐가 좀 이렇게 좀 비정상으로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한다고. 이건 아니다. 야 억간, 야 억간은 하지 마. 당황스러우면 그럴 수 있고, 어? 억간은 하지 말어. 어. 저거 하나 볼까요? 저, 그, 철권 소식인데, 이거 좀, 좀 눈여겨보게 됐거든요, 저는. 실베겔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급해갖고 랄프한테 전달을 못 해줬는데, 철권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대회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어제 철권 경기에서 일어난 비응신 같은 일. 어, 링크를 좀 줘봐봐. 아, 그렇게 뭐 대단한 적은 아니고 조금 좀 짜증나는 일인 것 같더라고. 어, 이게. 어, 진성 곱하기 먼저 올려줬네. 어, 맞아, 맞아, 맞아. 현재 큰 주작 이슈가 난 철권 8 대회. 예. 사우디에서 e스포츠나 그냥 뭐 축구 쪽도 그렇지만은 사우디 이 오일머니 파워로 어 이 돈 많은 이 오일 부자들이 이런 대회들도 막 열고 그래요. 예, 네, 정말. 그래가지고 이 e스포츠계에서도 꽤나 손을 많이 뻗치고 있기 때문에 볼거리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티켓 8장이 달려있는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월드컵 티켓 8장이 달려있는 대회가, 여기서 대회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국 선수, JDCR이 풀 콤보를 때리면 이길 수 있었던 상황, 지금 보이죠? 이 친구가 드라곤 오브죠? 그렇죠. 드라곤 오브, 그리고 옆에가 샤인. 샤인. 예. 드라곤 오브가 지금, 콤보로 막 우겨 넣고 있어요. 지금 2대2 상황이고, 예.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누가 플스 연결을 합니다. 패드에 이 로고, 지금 액박이지만, 패드 로고 버튼 누르면은 플스랑 연결이 돼요. 예,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결이 됐는데, 대회 도중에 어떤 미친놈이, 어, 그니까 이 상대, 우리나라 선수 JDCR, 그리고 상대편 선수는 AK예요. 예, 이 AK 선수가 뒤질 피가 되니까 갑자기 블루투스로 패드 연결해가지고 경기를 끊어버립니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야 맞는 경기라고 봐야죠.
대회 측에서는 규정상 리셋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AK 선수도 진짜 이게 좀 열받더라고. 나는 다른 거 말고 AK 선수가 어디 선수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야, AK 선수가 나 이 개새끼 같아. 그 희대의 개새끼라는 생각이 들어. 난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개새끼야.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냐. 아니, 지도 알 거 아니야. 필리핀 선수야? 싸가지 없는 새끼네. 어? 아니, EP에서 시작해도 망정인데, 어? 풀피로 재경기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야. 사람 새끼냐고. 어? 풀피로 재경기하고 싶다는 바람에 재경기를 했어. JDCR이 여기서 져가지고 탈락해버려요.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대회 측의 병신같은 대응과 관리 소홀 때문에 이제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거야. 레딧에서 철권 커뮤니티도 난리가 나고. 타이밍 졸라 의도적이다. 누가 일부러 한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상황은 초기화 전의 상태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풀콤보 때리면 무조건 죽이는 각이었다. JDCR에게 라운드를 줘야 했다. AK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병신 같은데 운영 때문에 AK도 욕먹고. 아니지. 애초에 이거는 AK가 나서가지고 이거 이 새끼 나쁜 새끼야. AK가 아주 나쁜 새끼라고 난 생각을 해요. 맞잖아. AK, 이건 AK가 아주 나쁜 놈이야. 이 자식이. 알지. 아니, 지가 누가 봐도, 어? 지는 각이고 그랬는데 지라는 게 아니라 저 피해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 풀 피해서 다시 하고 싶은데요? 아, 좀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대체. 이 새끼 문제야 난 가장 크다고 봐. 더 골 때리는 게 뭐냐? 이게 플스는 e스포츠 이벤트에서 쓰라고 콘솔 자체에 블루투스 차단 기능이 또 있다 그래요. 예. 블루투스 차단 기능을 왜 안 쓰냐고. 말이 돼? 이걸 왜 안 썼을까? 그 와중에 JDCR vs AK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은 불행합니다. 그치만 직원에 대한 살해 위협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수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실수는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뭔 소리야. 플레이어들은 여러분 중 일부보다 이것에 대해 더 성숙했습니다. 개소리야. 와. 근데 AK라는 선수가 제일 악질 같아. 아무튼 철권 경기 도중에 이런 불미스럽고 참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철권 좀 하시는 분들 이거 말이 돼요? 저거 10년 박 때린 다음에 엎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이, 저보다 철권 못하시는 분 가만히 계시고요. 저한테 지신 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드라고 해보신 적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너 드라군 오브 유저구나. 네, 저거 신년각 치면서 신년각? 신년각 신... 밑으로... 아, 연각? 네, 손으로 밑으로 딱 세모 딱 하잖아요. 이렇게 매잖아요. 베는 거. 네, 저게 신년각이거든요. 연각. 네. 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거? 네, 치고 무릎 차게 한 다음에 어퍼를 때려요. 그거 하면 죽어요. 저 피가? 예. 와. JDCR 선수 지금 뭐 저 없을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없어?
너무 나 너 열받더라고 나 이거 보면서. 잡단이 뭐 유튜브에는 따로 없고 이게 라이브가 있긴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 경기 끝나고 저거. 잠깐만. 이거 지고 AK한테 포옹해 줬다고? 와, 나 같았으면 싸대기를 때렸을 텐데. 와. 그 장면 볼 수 있을까? AK도 민망하고 미안해서 표정 관리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 장면? 아니, 낯짝 보고 싶어. 나 AK, 난 진짜 난 저런 인간인데 너무 싫어해. 표면적으로 이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뭔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그냥 상황이 흘러가길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인간들. 이게 양심에 졸라 찔릴 거 아니야.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거 아닌가? 난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 누구다? 격결에서도 난리 났네. 그 격투 게임 갤러리, 철권 갤러리. 어? Taking advantage of it. Didn't even start the heat yet. That's gonna get you out of here. You're in the air. Not dead, but this situation is not looking good for AK. Heat dash. Hater the wall. Oh no. Oh no. It says player two. I'm not sure who that was. Looks like we got the go-ahead. We're going to kick it all the way to the last round and set them up as close as we can in that situation that they almost were able to end it in. That's one. Here we go. Fight. 포옹한 장면 편집됐어? 바로 넘어가 버리네. 다음. 아, 진짜? 8시간 전에 댓글 제일 많은 거. 댓글 보세요. 다 JDCR. JDCR 대 AK에서 전체 최종 라운드 다시 플레이하는 건 정말 엿 같은 일입니다.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at the fuck are you doing? Motherfucker! Tempa never sleeps. 아, 여기는 그 중계해준 채널이지. 이게 여기 문제. 주최 측 어디야? What the fuck are you doing? 저도 필리핀 사람이지만 JDCR과 AK 경기 정말 최악이었어요. 라운드 재설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차라리 JDCR에게 게임을 주거나 최소한의 JDCR이 극도로 큰 생명력을 갖고 있는 라운드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JDCR 왕관 없는 챔피언. 존나 공평하지 않아. 엄연한 강도 사건이야. 와, 이 번역기로 이 정도로 존나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 라운드를 가졌어야. 존나 재대결이 아니라 요점을 줬어야 했어. 열받았네. 포옹한 장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AK에게 큰 돈을 걸고 경기를 중단했습니다. 필리핀 사람으로서 난 부끄럽습니다. 아, 이것도 돈 내기가 있나 보네. 어디 보자. 포옹한 장면. If I were anyone in this tournament? 어? No. Ridiculous. 먼저 일어나서? That is ridiculous. This is for a lot of money. You know, if I were anyone in this tournament? 와, JDCR 선수다. 진짜 졸라 멋있다. 와. 와, 어떻게 저런 멘탈을 가지고 있지? 너무 멋있다. 와. Okay, here's the strat. If you're
anyone in this tournament?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지도 얼굴 못 뜨네. 어? 민망해하네. 와, 진짜. Okay, here's the strap. Shame on you. What the fuck are you doing? AK bro? If you're a coach, you hit the fucking home button. I hate you. 아, 나는 이거 주최 측이 문제야. AK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해. 사람을 미워? 야, 이런 경기 왜 사람을 미워하냐? 아니, 누가 봐도 솔직히 맞잖아. 어? 응? 이거 격투기로 따지면은 진짜 주먹으로 꼽아갖고 해롱해롱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먹 딱 날라가 이제 마지막 파운딩 마지막 딱 꽂아서 이제 딱 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 중단시키는 거야. 어. 그리고 다시 재경기 치는 거야. 다음 다른 날에. 미친 거지. 근데 원래 경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경기 규정이 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그러면은 저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재경기 눌러? 이거 눌러 가지고 로고 버튼 계속 눌러 가지고 계속 재경기 시키면 돼? 말이 되냐, 랄프야? 규정이 돼 있으면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AK란 사람이 아니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나 질 것 같아 하면 엄마가 뒤에서 눌러주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 나 질 것 같아 또 눌러주고 어? 동생아 나 질 것 같아 이길 것 같으면은 가만 있어. 뭔 대회야 이게. 이거 완전 what the fuck are you doing이 맞지. 저거는 진짜 잘못됐다. 어떻게 저딴 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하냐. 아, AK가 나쁜 새끼 안 해봤을 때는. 싸가지 없는 새끼. 자, 오늘 오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3시 44분. 예. 오늘 오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테리를 또 보시고요. 미스테리 다음은 오늘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8번 출구 신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게임 8번 출구 저도 이제 했었는데 가장 완성도가 깊고 가장 오리지널이고 8번 출구 신작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계속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요. 예, 네, 그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